시간이죠. 예, 많이 들어봤죠 이런 사운드. 뭐 아까도 들려드렸듯이 뭐 금요일에 만나면 같은 경우에도 예, 이런 사운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주법이니까 예, 이것도 이제 기타를 칠 줄 아는데 이게 좀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서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페이지로는 이제 49페이지 예, 한번 펴보시고요. 퍼커시브 주법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퍼커시브는 일단 손으로 기타줄을 정의를 내자면 손으로 기타줄을 탁 소리를 내면서 조금 더 리드미컬한 연주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퍼커시브 주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기본 자세는 일단 아르페지오 하듯이 아르페지오 하듯이 엄지는 그냥 G를 잡아볼게요. 그럼 금음이 6번이 되겠죠. G6번 잡고 D엄지 검지 4번 잡고 중지 여기 약지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게 이제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아르페지오는 그냥 이렇게 뜯었죠. 예, 퍼커시브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같이 쳐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예, 저희 그 영상에서 오른쪽 보시면은 저기 리듬 나와 있죠. 그냥 박자가 따다 직따다 직따 이 박자인데 밑에 이제 알파벳이 써 있어요. T는 이제 예전에 아르페지오 배웠듯이 이제 엄지, 썸브가 되겠죠. 그리고 I는 검지, M은 중지, R은 약지. 이제 이렇게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첫 번째 T가 나왔으면 엄지 하나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이제 I, M, R을 동시에 세 개를 한 번에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T, I, M, R, X는 이제 커팅.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커팅을 예, 이렇게 퉁 쳐서 소리를 멈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퍼커시브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하시는 뭐 기타리스트도 계시고 뭐 저처럼 이렇게 치시는 이제 소리를 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쳐서 뭐 이제 퍼커시브를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이제 뭐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초보자 입장에서 그냥 이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으로 여기를 쳐서 소리 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T IMR 퍼커시브 할 때 이 부분으로 이렇게 쳐줘서 왜냐면 제가 예전에 손가락으로 한번 알려드려봤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 맞으면 이렇게 소리도 잘 나오고 괜찮은데 이게 가끔씩 여기에 줄 안에 껴가지고 여기 아픈 부분 있죠. 여기 막 추울 때 막 일어나고 여기 부분이 여기에 다쳐가지고 막 피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하니까 그냥 이 부분으로 안전하게 쳐주고 이 손가락은 그냥 위에 얹혀만 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한번 G 잡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T, IMR, 퍼커시브, 4, 4, 따. 이렇게. 박자 맞춰서 치면은, 따, 따, 퍼커시브, 따, 쉬고, 따, 측, 따. 그쵸. 첫 번째는 T만, 두 번째는 IMR. 세 개. 그리고 커팅. 그리고 T, IMR. 동시에. 네 개 다. 그리고 붙임줄이 있으니까 여기 쉬어주고, 그 다음에 3. 이제 IMR 3개 그리고 커팅 그리고 마지막 3개 한꺼번에 예, 얘를 제가 연속으로 한번 쳐볼게요. 예, 이렇게 되고 예,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건 지금 한마디에 4박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에 코드가 하나 있는 경우 밑에 지금 4마디 나와있죠. 여기 첫 번째 마디 보면은 G가 하나 나와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한마디 주법이라고 제가 명칭을 할게요. 그럼 이제 G를 잡아주시고 이제 한 마디 주법 이렇게 따다치따 쉬고 따치따 예,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이제 한 마디가 해결이 되고 다음 A마이너 똑같이 한 마디 주법 A마이너 잡고 이제 아까 G에 든 근음이 6번이었죠. 이거 예전에 아르페지오 그 규칙이랑 똑같아요. 혹시나 이걸 아직 모르시고 계신 분들은 아르페지오 편을 돌아가셔서 뭐 이제 코드 할 때마다 이제 쓰는 루트가 다르죠. 근음이 G일 땐 6, 뭐 D일 땐 4, 뭐 이런 거 이제 외워두시고 가셔야 돼요. 다음 A마이너 잡고 이제 근음 5번으로 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한마디를 다 써주시면은 한마디 주법 끝이 나고요. 밑에 보면은 지금 반마디 주법이라고 나와있죠. 얘 같은 경우에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방금 했던 걸 두 개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리듬 봤을 때 밑에 보면은 반마디 주법이라고 나와있는 부분 있죠. 이거 보면은 그냥 따다 칙따 이게 그냥 끝이에요. 두 박자 다시 따다 칙따 이게 끝. 만약에 한마디 코드 하나 있으면 이제 이걸 길게 다 따다 칙
따다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한마디 두 개가 있으면은 이제 따다치다 따다치다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어떤 노래가 와도 한마디 코드가 몇 개 있는지 알면은 이걸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밑에 네 마디를 한번 지금 배운 규칙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G 잡고 끝나고 이제 반마디 따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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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마디를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퍼커시브 좀 기초 강의는 여기서 잠깐 이제 멈출게요. 자, 그리고 이제 퍼커시브 팁이라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팁. 그러니까 퍼커시브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부드럽게 잘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퍼커시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코드 끝난 다음에 보세요. 한 다음에 코드 다 바꾸고 또 시작하면 굉장히 느려져요. 그럼 이제 만약에 뭐 제이레빗 다음 노래 뭐 제이레빗이 요즘 나 말이야를 할 건데 뭐 요즘 나 말이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떡해. 예, 코드가 잘 안 바뀌시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코드를 다 바꾸고 루트를 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G에서 저기 나와 있는 마디로 한번 가볼게요. A-D7, G-E- 나와 있죠, 지금. 저 왼쪽, 오른편에 있는 종이에. 그러면은 A-D 잡고 한번 쳐볼게요. 따, 따, 치, 따. 끝난 다음에 D7을 잡고 시작하시지 마시고, 그냥 따, 따, 치, 따 하고, 그놈을 먼저 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 따, 치, 따. 이렇게. G6번 치면서. 6번 치면서. 예,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면서 가면은 이게 조금 더 부드럽게 해결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A-D7 갈 때 따다 먼저 그림 쳐주면서 뒤따라 잡아주세요. D7은 G 먼저 6번 줄을 쳐주면서 B-6번 치면서 다음에 C 다음에 D 엄지 4번 D7 이렇게 쳐주시면은 이제 해결이 되세요. 조금 더 부드럽게 퍼커시브를 연주하기 위해서 좀 팁을 드린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요즘 너 말이야 한번 해볼게요. 제이레빗 이거는 좀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냥 퍼커시브 연습할 겸 그냥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